hooked into your upper and lower jaws. There is only one key to open the device. It's in the stomach of your dead soulmate. Know that I'm not lying. Live or die. Make your choice. 오일이 새는 것 같다고 해서 바이크가 당장 고장 날 것 같고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는 건 어렵고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겁니다. 양으로 따졌을 때 양으로 가늠이 가능하시다면은 작은 요구르트, 야쿠르트 병 정도의 누유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양이 좀 많다면은 이제 운행하시는데 지장이 되니까 수리를 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리지만 난 꼭 오일이 엄청 많이 누유되진 않은데 꼭 수리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리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아니시라면은 대충 닦아가면서 이제 오일 보충하시면서 타도 되고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빠삐용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오토바이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처럼 평평한 부분에 센터 스탠드를 이용해서 바이크를 세워둡니다. 우측편에 보시게 되면 머플러가 있고 머플러와 커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세하게 보시면 오일 주입구 캡이 있습니다. 이 캡을 돌려서 열게 되시면은 틱, 딥스틱 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토바이가 평평하게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딥스틱을 찔러서 오일 레벨링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 딥스틱을 깨끗이 닦은 다음 다시 제자리에 꼽은 다음에 돌려서 잠궈줍니다. 그 다음 조심스럽게 풀어서 꺼낸 다음에 오일 양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 양은 사진에 보이시는 저 네모난 부분에 전체적으로 오일이 골고루 다 묻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 끝에 조금 반틈 정도나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오일이 찍힌다면 오일 보충을 추천해 드리고요. 아니 즉시 오일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시게 되면 엔진에 심각한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되고요. 암처럼 번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오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은 엔진 교체나 엔진 수리에 막 엔진을 수리해 하거나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점검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이크 시동 전에 엔진 각 부분에 누유나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엑시브 250 기종의 경우에는 엔진 오일 체크를 딥스틱으로 하지 않고 우측 커버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오일 점검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오일 레벨링을 확인하는데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평평한 바닥에서 바이크를 세워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라이더가 힘을 주면서 바이크를 지탱하면서 눈높이에 맞춰 수그려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근력이 좀 약하신 분이라면은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점검을 받던가 요령껏 바이크를 수평으로 서 있을 수 엔진이 수평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오일 레벨 측정이 가능합니다. 엑시브 기종의 경우 오일이 주로 누유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단 부분에 삼각판이라고 부르는 오일 드레인 볼트가 있는 부분에 누유가 쉽게 발생하고요. 차량 수리하기 전에도 그 부분에서 누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수평으로 기울여서 오일이 L과 F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F라인에 딱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일을 허용하는 한 최대한 용량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염이 적게 되고 열로 인한 변질이나 이런 것들이 오일 양이 적을 때보다는 오일 양이 많은 것이 낫고요. 그렇다고 과도하게 오일을 주입하시는 것 또한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확인.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캡을 열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캡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냉각수 탱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캡을 열어보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냉각수 보조 탱크의 수위를 확인함으로써 냉각수 양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캡 같은 경우에 제가 열어봐가지고 그리고 냉각수 이 문제는 냉각수 라디에이터의 오버플로우 라인과 냉각수 보조 탱크 간의 기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냉각수 보조 탱크에 아무리 수위가 적절하더라도 라디에이터 내부에는 수위가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확도를 위해서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서 냉각수 레벨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웃 타고 있는 TL 또한 엔진 오일 점검창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 모델 또한 바이크를 엔진이 수평으로 서도록 이렇게 맞춰줘야지 오일 레벨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일이 적절하게 지금 주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바이크 종류에 따라서 냉각수 보조 탱크까지만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카울을 어느 정도 탈거해야 냉각수 점검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엑시브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하려면은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커버를 제거해야지 라디에이터 캡을 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바이크였다면은 냉각수 보조 탱크로 보통은 이제 이 보조 탱크가 있는 이유는 이 안에서 물이 끓으면은 부피가 커지죠. 유연성이 없는 이 쇠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물 담아둘 수 있는 공간들은 확장될 수 없기 때문에 팽창된 냉각수가 확장되어서 넘어와 있다가 냉각수가 다시 축소가 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임시 거처가 필요한데 그 임시 거처가 바로 냉각수 보조 탱크가 되겠습니다. 보조 탱크에 보통 그런 경우에 냉각수를 처음에 주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안에 있던 기포나 에어가 빠지면은 그때 돼서는 지금 여기랑 여기랑 진공 상태가 되는데 제가 금방 아까 전에는 요걸 한번 열었었어요. 그래서 진공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운행을 몇 번 하다가 팽창 수축을 반복하다 보면은 진공이라기보다는 기포 없이 이제 에어가 잡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육안으로 체크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냉각수 보조 탱크 수위로 안에 냉각수의 부족이나 충분한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지만 지금 여기 제 T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세팅을 맞춰놨기 때문에 냉각수가 지금 항상 가득 채워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좀 많이 줄었네. 아무튼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알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보통은 이제 그 라디에이터 압력 캡이라고 하죠. 라디에이터 캡을 직접 탈거할 수 있는 바이크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틈 사이에 가려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직접 열어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냉각수 보조 탱크 수위를 보고 직간접적으로 냉각수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냉각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따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물체는 동판 가스켓, 헤드 메탈 자켓, 메탈 가스켓이라고 합니다. 동판 가스켓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크게 뚫린 부분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 두 곳은 물이 지나가는 통로고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보통 이렇게 장착이 되어지고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부분과 헤드 사이에 미세한 틈이 발생하게 되면은 냉각수가 실린더, 지금 이 피스톤이 들어가는 이 자리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냉각수가 실린더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시동이 잘 안 걸리고요. 첫째. 그리고 시동이 걸리더라도 냉각수에 거품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배기가스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장시간 운행을 못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린더 엔진 리빌딩을 해서 이제 실린더 헤드 면 작업과 올바른 가스켓 그리고 필요한 소모품류들을 전부 다 교체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흔히들 오버히트라고 하죠. 엔진이 과열되었을 때 냉각수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순환이 정지되었던가, 워터펌프에서 냉각수를 순환시켜주지 못했던가, 아니면 냉각수 부족으로 냉각수 순환이 되지 못했는 경우에 오버히트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엔진의 과한 열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가스켓은 스틸로 되어 있지만, 지금 실린더랑, 그리고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철, 스틸보다는 녹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열에 취약합니다. 쇠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중간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간 부분에는 슬리브 또는 라이너라고 해서 쇠로 되어 있는 파이프를 그 실린더 블럭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해서 폭발이 닿는 직접적인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가쪽 부분에 여기 경계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경계에 있는 부분부터 이 전체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도 전체적으로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피스톤 링들은 스틸 합금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열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오버히트를 한번 하게 되면은 보통 이 가스켓의 내구성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보다는 오버히트한 경우에는 거의 열의 열대는
헤드 면이 미세하게 뒤틀려서 가스켓 사이로 해서 이제 냉각수가 스며 나오거나 아니면은 오일이 냉각수에 유입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일이 냉각수로 유입되는 현상은 보통은 여기 보시면 이 워터펌프. 이 워터펌프 안에 보시면 임펠러가 들어갑니다. 워터펌프 프로펠러요. 이 임펠러가 들어가는데 메커니컬 실이라고 불리는 가스켓이 있습니다. 그 가스켓이 엔진 안쪽에 오일이 순환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엔진 안쪽에서 샤프트가 나온 엔진 안쪽 부분과 워터펌프 부분을 막아주고 있는 고무 오링이 있는데 그 고무 오링이 망가지면은 그 틈으로 냉각수와 엔진 오일이 유입이 되어서 커피 우유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잠깐의 약간의 폐유가 있습니다. 이 폐유에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면 잘 모르겠죠. 물 좀 더 태워보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좀 더 심하게 되면 커피 우유 같은 식의 그런 형상이 되는데 오일이 좀 더러워가지고 큰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일 윤활성이 떨어지겠죠? 오일 윤활성,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나 이쪽에 윤활을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피스톤 이 아래쪽에 윤활과 냉각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냉각도 제대로 안되고 윤활이 안되니까 제일 취약한 피스톤과 크랭크 베어링 같은 부분에 큰 데미지를 입히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피해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냉각수 엔진오일로의 냉각수 유입은 해결하지 않으면은 엔진 전체적인 데미지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냉각수 확인을 할 때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열어서 이상 징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동 전에 반드시 엔진 오일과 냉각수를 확인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처를 입으면은 그 상처가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 커진 상처는 기하급수적으로 엔진을 망가뜨려 가기 시작합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그 상황을 예방,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사태가 심각하면 이 점검창 안으로 커피 우유 같이 변해버린 엔진 오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점검창 안에 커피 우유처럼 변해는 엔진 오일이 무조건 냉각수 유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보면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엔진 안쪽에 수분이 유입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해. 엔진 자체가 미처 데워지기 전에 그런 잦은 이제 단거리 운행이나 짧게 운행하는 경우에 아니면 오랜 기간 방치를 한 경우에 외부에 방치를 한 경우에 엔진 안에 수분이 유입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엔진을 상황에 따라서 엔진 오일 교환을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약한 경우에는 엔진을 충분히 시동해 주 그 엔진 온도 공회전을 해주면서 엔진 온도를 충분히 높여주면은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게 되고요. 겨울이나 추운 날, 기온 차이가 나는 날 보시면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누유되는 포인트나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0cc 엑시브 단기통 엔진이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고 쉽게 이 엔진 기준으로 쉽게 누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오일 캡, 오일 주유 캡 이 부분에 보시면은 안쪽에 고무 링이 들어갑니다. 가스켓이요. 고무 오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노후가 되면은 요 보이시죠? 요 고무링이 노후가 되거나 이물질이 끼게 되면은 이걸 아무리 강하게 조이더라도 이 틈에서 오일이 누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그러니까 오일 이쪽에서 누유가 심하다 하면은 그 링을 갈아주시면 되고 가격은 몇백 원 안 합니다. 그리고 요 틈에
오일 캠체인 텐셔너 틈에서 오일 누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뭐 대략 한 1,000몇백 원 정도 되는 이제 종이 가스켓을 교체해 주면 되고요. 오일 필터 하우징이 보입니다. 요것도 오일 필터 하우징 사이에서 새는 거라면은 진동에서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교체해 줄 때가 되었다면 요것도 쉽게 교체가 가능하니까요. 요것도 큰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캠체인 텐셔너가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안에 고무 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무 가스켓이 들어갑니다. 와샤, 고무 와샤요. 요 부분에도 보통 이런 부분에서 누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엔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고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괜찮지만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열에 노출되었다가 식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고무 자체가 경화가 되고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 누유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고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니까 누유가 발생한다면은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미션 커버 클러치 디스크가 장착되는 클러치 디스크 케이스 커버입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또 종이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그 가스켓의 파손, 훼손 등으로 인해서 누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흔히 누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오일 드레인 볼트 있는 자리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예. 네. 여기 오일 드레인 볼트 있는 쪽에 누유가 많은 편입니다. 저기 삼각판이라고 하는데 저 부분에는 오일을 교체할 때 반드시 그 오일 와샤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와샤가 요 제품들입니다. 요런 이제 알루미늄이나 구리로 되어 있는 와샤들이 있는데 요 와샤를 오일 교환을 해줄 때 교환을 해주지 않으면은 오일 누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센터에서는 교체를 잘 안 해주죠. 그리고 조금 더 세게 쪼으면은 누유가 없어지곤 합니다. 근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유가 발생 가능할 만한 부분은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타이밍 확인을 할 수 있는 구멍인데 여기에도 와샤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누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타이밍을 위해서 여기 연장을 집어넣는 구멍입니다. 요 구멍도 아까 전에 엔진 오일 캡에 장착되었던 것처럼 이제 고무로 된 고무링, 실링, 그 오링이 들어가는데 그 오링의 파손이나 아니면은 제대로 잠겨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누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 이거는 이제 기어 포지션 센서입니다. 이 부분에도 오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도 누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 오일 체인지가 아니고 이제 기어 체인지. 기어 체인지 샤프트가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서도 누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러치 쪽에서도 클러치 레버 쪽에서도 누유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기어 커버. 소기어 안쪽에 보시면 리데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누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바 커버라고 자동차에서는 부르는데 요 고무 헤드 커버. 요 틈 주로 요런 틈 사이에서 많이 셉니다.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이 아니라서 보통은 누유가 발생하면은 교체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직접 교체 요런 부분들, 하단 부분이나 와샤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 난이도가 낮습니다. 근데 요거 소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체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교체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자가 지금 요 헤드 잠바 가스켓, 잠바 커버, 고무 가스켓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하실 스킬이 되신다면 요 오토바이를 직접 분해를 해서 이제 헤드 커버를 드러내실 수 있다면은 이것도 직접 가능합니다. 정비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자가 정비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제 모든 부분이 좀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누유가 여기 열이 많이 받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아니면은 높은 회전 부하를 많이 받는 부분에서 새게 됩니다. 오일 누유는 사실
바이크를 세워두고 이제 좀 지저분해지기는 지저분해집니다. 오일이 이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건 체인 루브들 때문에 많이 더러워진 거고요. 오일이 누유된다고 오일이 새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막 바이크가 당장 고장 날것 같고 뭐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는 건 어렵고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겁니다. 내가 바이크를 하루 정도 세워두고 세워뒀는 자리 바닥에 봤을 때, 뭐, 이제, 몇 방울이나 아니면은, 양으로 따졌을 때, 양으로 가늠이 가능하시다면은, 작은 요구르트, 야쿠르트 병 정도의 누유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양이 좀 많다면은, 이제, 운행하시는데 지장이 되니까 수리를 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리지만, 난 꼭, 오일이 엄청 많이 누유되진 않는데 꼭 수리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아니시라면은 대충 닦아가면서 이제 오일 보충하시면서 타도 되고요.